이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이대로 따라하시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 이거는 이 계획표 주인이 만든 거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귀결이 된 것이지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시작은 그 원리입니다. 숙제, 복습, 예습, 추가 공부를 해보면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 이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후에 간식하고 잠깐 휴식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복습, 저 안에 숙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습. 굉장히 큰 칸으로 되어 있는데 저 시간이라는 거지 저 시간 내내 하는 건 아닙니다.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뭐 독서니 뭐 영단어 공부니 저런 게 있는데 사실 저게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추가 공부, 영어, 수학 추가 공부만 있습니다. 추가 공부도 사실은 한 과목만 했었어요. 영어만 쭉 하고 수학만 쭉 하고. 근데 너무 지겨운 겁니다. 맨날 하니까. 그래서 요일을 바꾼 겁니다. 하다 보니 지겨워서 방법을 바꾼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자꾸 하다 보면 나에게 맞는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몇 년에 걸리는 일이에요. 몇 년이라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절컥 내려앉으시죠. 이걸 굉장히 잘 하셨던 어머님들도 애하고 싸우고 울고 이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게 3년 정도. 1, 2년 안에 끝냈다 이런 어머니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물론 그 3년이 처음에만 힘들고 점점 쉬워지는 3년이었겠죠. 근데 가만히 놔둬도 혼자 잘하더라 결과를 보니까 3년 정도가 되돌아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도와주는 기간은 충분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식사 앞에 왜 이렇게 독서가 있고 영단어 공부가 있고 왜 이러는가? 이것은 밥 먹고 갑자기 책상에 앉으니까 공부가 잘 안 되죠. 밖에서 텔레비전 소리 들리죠. 옆에서 개는 짖죠. 동생은 떠들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나를 집중시켜줄 준비 운동이 살짝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것이 독서입니다. 독서도 내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추리소설 이런 겁니다. 이 학생의 경우. 그래야 내가 책상에 딱 앉아서 집중을 확 할 수 있죠. 초반에. 독서만 있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 단어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책상에 앉아서 계속 외우려니 너무 지겹고 안 하자니 모르는 단어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매일 10분씩 조금 넣기로 한 겁니다. 저거를 뭐 저녁 시간에도 넣어보고 주말에도 넣어보고 여기저기 했었는데 실천율이 너무 안 나옵니다. 저렇게 했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더라라는 결과치. 뭐 드라마도 있고 독서도 있고 주말에는 공부 시간을 거의 넣지 않습니다. 왜? 학교를 안 가니까. 복습할 게 없습니다. 밀린 복습을 하거나 추가 공부를 하던 것 중에 약간 빼먹은 거를 하는 정도 주말에는. 그리고 공부 계획이 헐렁한 것이 주말에는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백지부터 시작하십시오. 저녁 식사 한 줄만 놓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숙제 하나만 놓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차츰차츰 하나씩 복습을 시작하고 그게 건강한 방법으로 잘 이루어지면 그때 조금씩 추가합니다. 복습 뒤에 예습을 덧붙여보고 그게 또 잘 굴러갔을 때 그 다음에 추가 공부를 조금 해보고 근데 아이가 하는 걸 보니 주말에 복습할 게 밀린 복습이 너무 많다 아니면 추가 공부가 너무 많다 이건 보완이 아니라 완전 주말용 공부가 돼버렸다 이러면 조금 조절해야 됩니다. 뭔가 주중에 공부가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 아이는 학원 다니고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시면 어떤 요일만 정해서 하셔도 됩니다. 학원을 안 가는 요일, 학원을 덜 가는 요일. 그 요일만 정해서 우선 시작은 해야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그 아이의 건강한 공부를 위해서 또 사교육을 하더라도 내가 사교육을 활용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제일 먼저 아이들이 원하고 또 사교육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하고 성공하는 방법을 체득하기 위해서 성장기 과정 중에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걸 도움을 여러분들이 주실 때에는 공부 친구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아주 위대한 어른의 입장이 아닙니다. 아침에 식사를 챙겨주시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조금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복습, 학교에서 가져온 교과서 프린트 노트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습을 하고 평가 문제집을 통해서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몇 장 더 넘겨서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이게 잘 되면 공부를 추가합니다. 추가 공부를 내가 원하는 공부, 원하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이 이틀 만에 된다고요? 아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아이들은 쉬운 방법부터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소통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도와주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아야 됩니다. 엄마가 힘들어버리면 아이들이 느끼고 엄마의 말에 도끼가 있으면 아이들은 다가서질 못합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우선 건강하게 자기 주도성을 가지시고 그 태도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